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팔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화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싶으시죠? 별로 여기서 은혜될 만한 말씀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갔다. 여기서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이 마하나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나임은 어떻게 해서 이름이 주어졌느냐. 마하나임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만들어진 것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 마하나임에서 야곱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니까 야곱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축복의 이름을 약복강가에서 받게 되어지고 에서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에서가 이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으러 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싶어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도뼈가 어그러질 만큼 씨름을 하다가 얻은 이름이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라 하면 바로 천사의 군대를 말하죠. 천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백성들을 돕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바로 구원 얻을 백성들을 돕도록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받다는 것은 미가엘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야곱과 함께 이제 나아가는 게 그것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하나임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마하나임에서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도 마하나임이에요. 중요한 건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모였다고 해서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가 그들과 함께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사가 보내져야 하나님의 군사가 함께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 맞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비록 죄 가운데서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아서 마하나임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를 그에게 보내어서 분명히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머무른 곳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그냥 마하나임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와 함께 하나님의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그 가운데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아가서를 보면 슬람이 여인을 표현할 때 아가서 6장 4절에 그를 아름다운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거예요. 슬람이 여인은 그러면 한 여인을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슬람미 여인은 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니까. 그렇게 치면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둘이면 만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슬람미 여인이 되지만 또한 둘도 슬람미 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슬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에 속한 왕후와 왕비와 이런 자가 아닌 검게 그르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이지만 왕의 사랑을 입은 자로 아가서에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예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거칠고 검고 그르고 그런 사람이죠. 죄가 가운데서 그렇게 그르고 더럽혀진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참으로 어여쁜 자라고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여뻐서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비춰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바로 바꾸세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아니면 똑똑해서 세상에서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아니요. 주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디로 찾아가셨어요? 예루살렘 궁전에 가지 않으셨고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사장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고 비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곳으로 다니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다 생각하시면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부족한 자에게 참으로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약한 게 그냥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루를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 상태가 어떤가? 오늘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오늘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 오늘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오늘은 일할 수 있겠구나. 첫 마디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게 주님의 은혜이고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니까 전화했을 뿐이고 일하게 하시니까 했을 뿐이고 체력을 주시니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슬람이 여인처럼 그냥 사랑을 입은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로 보이냐는 거죠. 주님 앞에는 정말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 깃발이 무슨 깃발을 말해요? 여호와 니시.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깃발을 들은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든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원수를 다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를 진멸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나로 이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면 예수님은 언제라도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언제라도 기뻐하게 들어오십니다. 깃발을 든 주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으니까 내가 승리를 하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의 군대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이름으로 그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슬람이 여인에게 깃발을 들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로만 표현을 했느냐. 그는 당당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가서 6장 9절을 보면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왕에게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왕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완전한 자인 거예요. 하나뿐인 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저는 내 아내라고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아내는 한 그리스도의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교회입니다. 그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라는 거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마하나임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슬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슬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에서 왜 춤을 추는 거예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춤을 추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하니까 승리를 하게 되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슬람미 여인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는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있어서 그 사단의 군세를 진멸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전쟁이 하늘에서 있고 또 우리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것을 보여준 게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 전쟁에서 지는 거. 이것은 모세가 여호와의 군대를 불러내리는 뭘 하고 있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손이 내려가지 않게끔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그 손을 들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의미한다고 제가 설교를 이미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은 것은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죠. 많은 군사를 끌고 가서 그는 후세가 말한 것을 듣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후세가 말한 대로 내가 홀연히 다윗을 덮쳐서 죽이리라. 자신만만하게 후세가 한 계략이 마음에 합하였고 당당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건너갔습니다. 그는 무엇을 지금 대적하고자 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하고자 하는 행위인 거야. 그 마이나임에는 하나님의 군사가 다윗과 함께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전쟁에 이기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것이고, 아무리 자만하고 교만해서 이제 저것을 무너뜨리라고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정욕의 생각, 교만 이런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고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 그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자 할 때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보기에 압살롬은 지금 많은 군대를 갖고 있고 다윗은 얼마 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분명히 압살롬이 이길 수 있어요. 후세가 말하기를 많은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다윗을 무찌르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하지만 육으로 볼기에는 다윗의 군사의 수가 적으나 눈을 열어보면 하늘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대적하고자 하나 그것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이것이 내 안에만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윗과 함께해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예요. 사단의 죄죠. 이와 같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대적한다 그것은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압살롬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오바댜 1장 3절을 보면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가 교만하여져서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나의 교만이 내 육의 생각이 나를 속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뭘 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으라. 이것은 바로 너를 속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건 내 생각과 내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육신에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교만하고 자만하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속아서 오히려 우둔해져서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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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그걸 따라서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왜 안 됐지? 하고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될 때 잘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망하게 된다 해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네 생각과 네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와요? 돕는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돕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를 요압으로 대신해서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샤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이거 살펴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아마샤를 그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요압의 어머니가 수르야고 아마샤의 어머니는 아비갈이라고 하는데 이 둘이 서로 어떤 사이냐? 그 말을 따져보니 서로 자매간이에요. 그럼 요압의 어머니와 아마샤의 어머니는 서로 자매고 요압과 아마샤는 외사촌 형제인 거예요. 죄의 결과는 외사촌 간에 서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게 되게 하였다 이 말이죠. 압살롬이 교만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선 것은 형제 간에 서로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함이 올라오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제 간에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자신 안에 교만의 마음, 육신의 마음이 찾아올 때 같은 형제의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내 교만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내 형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다르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하는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미움과 전쟁과 다툼이 있느냐 아니면 사랑이 있느냐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다윗이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간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하 19장 13절에 보면 전쟁이 다 종료가 되고 나서 그 아마사를 향해서 다윗은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와서 지휘관이 되라 군의 지휘관이 되라 라는 말이에요. 압살롬을 도왔던 아마사를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으면서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얼마 전에 죽이려고 했던 자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압에 의해서 아마사는 죽게 되고 그 아마사를 죽인 것을 의인을 죽였다 해서 요압도 벌을 받게 되죠.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자녀되고 형제된 자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베풀기를 원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와서 진을 쳤어요. 그때 27절로부터 우리 29절을 보면 뜬금없이 암몬 족속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화와 음식들을 잔뜩 가져와서 백성들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백성들 줄에서 시장하고 곤비하여 목마를까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하나임으로 갖고 온 사람들을 볼 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와요. 압살롬이 길르앗에 나와서 군대로 진을 쳤거든요. 그러면 압살롬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마하나임으로 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또 암몬 족속 중에서 나하스는 다윗에 의해서 굴복되어지고 조공을 바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중에 다윗을 대적하였던 자도 있지만 나하스의 아들 중에 이 소바같이 음식을 갖고 다윗을 돕고자 하는 이방인도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갖고 온 것은 뭐예요? 침상과 대야를 갖고 오고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그곳에서 침상을 가져오고 대야를 갖고 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몸을 쉴 수 있게 하고 대야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물로 씻게 하는 거예요. 물이 귀한 곳이니까. 그러면 새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더울 때 물로 세수를 하면 어떠세요? 정신이 번쩍 나죠. 새 힘을 얻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피곤함이 다 벗어진 것 같고 힘이 나잖아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힘을 얻도록 돕게 하는 일을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아주 큰 부자예요. 그가 마하나임에 다윗이 머무르는 동안에 공개했어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돕게 한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천사만 보내서 싸운다 이뿐만이 아니라 육으로도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어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힘을 얻도록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돕는구나 라는 힘을 얻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 일이 어디에도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수잔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다윗을 공개했던 것과 같이 바르실레는 그와 같이 다윗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훗날 다윗이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도록 부탁을 해서 그의 자손들이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왕에게 와서 은총을 입고 그 상에서 밥을 먹는 자가 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한 것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은총을 입고 솔로몬의 상에서 밥을 먹는 자 중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도 은총을 입고 솔로몬 왕에게도 은총을 입고 이와 같이 은총을 입게 되어진 것은 바로 다윗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돕는 자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 10장을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컵을 줬다 그래서 누구 오면 냉수 한 컵 주라 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환경 속에서 냉수 한 컵이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귀한 곳이고 가라한 곳을 지내온 나그네가 한참 그 땡볕 밑에서 걷다가 어딘가 이르렀을 때 지치고 고난 영혼에게 냉수 한 컵을 주면 얼마나 그 가람이 사라지겠어요. 정말 그와 같이 고난 영혼에게 우리가 주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다면 그 영혼이 살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믿음의 사람 형제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를 섬기면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를 섬긴 걸로, 의인을 섬기면 의인을 섬긴 걸로, 소자 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냉수 한 컵을 대접을 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그것을 돕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했을 때, 그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자일 때 그에게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참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나 수잔나와 이러한 자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이 섬김이 다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하나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승리를 해서 춤을 추는 자가 되어지지, 그 승리, 저기 마나임에서 승리를 했구나 라고 그냥 바라보는 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 안에 참여하고 그 깃발을 든 군대 안에 너희도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속한, 예수님이 세운 다윗에게 속한 자가 되어질 때 그 승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숫자적으로 볼 때 압살롬의 군대 숫자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겐 승리가 있을 수 있는 것,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에게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에게 내 것을 들여 섬긴다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내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가면 평안을 빌라. 그가 너희를 영접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영접하는 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할 때는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소속에 속하였느냐, 하나님에 속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함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에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압살롬의 군대에 속해서 군대 장관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아마사를 다윗이 영접한 것처럼 우리는 원수 삼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 삼는 자는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악한 영들, 내 안에 있는 교만, 오만, 자만, 육신의 생각, 이런 건 원수예요. 이런 건 절대적으로 대적해야 될 원수입니다. 하지만 내 형제, 내 자매는 비록 그들이 속아서 교만해서 나를 공격을 할지라도, 비록 그가 오만해서 잘난 척하면서 나를 할퀴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사랑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섬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될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한 자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희도 가져라 그거죠.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속한 자가 되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는 미워하는 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내 형제도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이 나에게 원수짓을 한 자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대적해요?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내 교만, 자만, 오만, 육신의 생각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정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적해서 내어 쫓아야 합니다. 아멘. 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들을 그는 하나님의 군대로 깃발을 들게 하실 것이고 그는 내 눈에 완전한 자여 너는 아름답고 너는 바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구나라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만 거하면 승리의 깃발을 드는 기치를 든 군대가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춤추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고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무수히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을 치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그 전쟁에 발단을 일으키는 압살롬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를 대적하는 마음이요, 그것은 형제 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그것은 곧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진 자들과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에 결단코 스스로 교만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자는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그 육으로 보이는 숫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함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것을 알고 또 함께 섬기게 하는 자들은 그것이 암몬 자손이든 또한 이방 족속이든 참으로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해서 다윗을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소유를 내어서 섬겼던 것처럼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나 그 수잔나 같은 자들처럼 아버지여,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공개하듯이 예수님을 공개하듯이 예수님의 그 일에 그 뜻에 같이 동참해서 공개한 자들에게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은혜를 받은 자여 한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섬기며 함께 지어져가고 그 모든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며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시는 그 진리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들여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힘을 내고 정신을 새롭게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자손들이 또한 복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상에서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